네, 오늘 매일경제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네요. 도시락 먹는 직장인 부담 덜자. 풀무원 3명 모이면 도시락 구독 무료 배송이라는 기사입니다. 아, 샐러드, 한식 등 다양한 메뉴 선택. 3인 이상 주문 시 최대 15% 할인. 서울, 경기 등 오피스 밀집 지역 배송이라는 기사인데요. 아, 식당에 가지 않고 이렇게 배달 음식을 먹으면은 시간도 절약되고 또 음식도 15%를 싸게 주면 좋고 밖에 요즘 물가가 너무 비싸서 음식값이 레시피가 너무 비싸 있잖아요. 런치 플러스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풀무원이 단체로 정식을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를 새롭게 론칭했다. 19일 풀무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 출시된 디자인 밀, 원데이 밀박스 서비스는 기존 개인 맞춤형 식당 구독 서비스 디자인 밀을 직장인들이 단체로 주문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이 서비스는 고객이 선택한 디자인 밀 식사를 한 박스로 구성해 배달해 준다. 원볼 밀, 그린 밀, 칼로리 조절식, 300 샐러드 밀, 한식 스타일의 정성 한상 등을 다양한 메뉴를 선택할 수 있다. 생과일 착즙 주스, 아임 리얼 등 간식과 음료도 함께 구매할 수 있다. 최소 3인이 함께 주문할 경우 최대 15%까지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2만 원 이상 구매 시 무료 배송된다. 서울 전 지역 및 경기, 인천, 충청, 대전 등 오피스가 밀집한 지역에서 이용이 가능하다. 배송 희망 날짜를 지정해 단체 주문도 가능하고 단 하루만 지정해 주문할 수도 있다. 제품은 신선도 유지를 위해 매일 새벽 냉장으로 배송된다. 평일 기준 오후 12시 이전에만 주문하면 다음날 오전에 빠르게 받아볼 수 있다. 신규 서비스 론칭을 기념해 전자레인지를 증정하는 오피스 업텍 프로모션도 진행한다. 서비스 오픈 후한 달간 누적 결제 금액이 100만 원을 달성한 고객 전원에게 회사에서 사용하기 좋은 대용량 무회전 전자레인지를 증정한다. 앞서 도시락 구독 서비스 윗 도련이 서비스 중단하여 미리 결제한 직장인과 학생들이 여전히 피해보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풀모노 디자인 밀 원데이 밀박스 서비스가 도시락 구독 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견고한 회사가 아니면은 이렇게 부도가 나버리면 이미 미리 이렇게 선결제한 고객에게 참 어려움도 되겠죠. 나의 오늘 정치적 코멘트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는 한 아이가 도시락을 세 개씩 싸갈 때도 있었어요. 뭐 새벽에 나가니까 아침밥, 점심밥, 저녁밥 그렇게 가져갔지요. 새벽 일찍 과외 학교 학원들에서 들려서 집에 오면은 저녁 먹고 또 학원 가는 식으로 학원을 또 태워다 주고 아이들 식사를 모두 도시락으로 해결했습니다. 요즘 치킨이나 햄버거보다도 집에서 도시락을 싸는 것은 어머니 도시락이 더 건강하고 탈이 없고 맛도 있어요. 그러나 이제 집에서 도시락을 싸는 것은 주부들한테 큰 스트레스고 주부들은 걱정이죠. 뭘 싸야 되나? 맨날 같은 음식을 쌀 수도 없고. 식탁에 차려진 음식을 먹고 싶은 자기 도시락에 싸서 가져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도시락을 대량 배달하여 직장에 먹으면 남은 시간을 자기 개발에 할 수가 있죠. 시간도 절약되고, 또 사서 먹는 것보다 음식값이 저렴하고, 뭐 자기 개인이 싸갈 수도 있고, 뭐 식탁에 이렇게 아침 밥상에서 자기 도시락에 싸갈 것은 전부 도시락에다 채워가지고 가는 방법도 있고, 각자 입맛에 맞는 음식을 도시락 빈통에다 자기가 식탁에서 골라서 넣어서 뭐 갖고 갈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풀무원 같은 이런 저 믿을 만한 그런 도시락 업체에서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온 같이 그 회사 직원들이 3명 이상이면 15% 서비스면 그것도 괜찮은 저렴한 거죠, 그게. 그렇게 하면 밖에 나가서 비싼 도시락이 생각보다 굉장히 저렴해요. 저렴하게 이렇게 360 코너에서 나와요. 근데 이제 그게 문제가 방부제를 넣는다는 건데, 여기처럼 아침에 일찍 그날 만든 건 방부제 넣을 필요가 없죠. 매일경제 2024년도 6월 19일자 기사. 도시락 먹는 직장인 부담 덜자. 풀무업 3명 모이면 도시락 구독 무료 배송이라는 기사에 대해서 나의 정치적 코멘트를 했습니다.